마침 계셨군요. 웬일인가 토요일 오후에. 여기 이 신문 좀 보십시오. 항아리를 찾는 광고입니다. 항아리를 찾는 광고? 네, 이 광고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사기 항아리를 찾습니다. 자고 30cm 정도의 사기 항아리. 제조 연대는 1920년경. 특징으로는 항아리 동체에 이 항아리를 사간 사람은 큰 부자가 되라는 뜻의 문기가 설치되어 있음. 틀림없지 않습니까? 몇 년 전 청계천 만물시장에서 사신 이상한 항아리 말입니다. 예사로운 항아리는 아닌 듯한데 기한 낙서가 무슨 조화냐고 늘 궁금해하시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보통 항아리는 아닌 모양인데요. 문경의 관음요? 교수님, 저희가 배운 대로라면 1910년 한일합방과 함께 관여했던 광주군원이 해체되면서 사실상 조선백제는 일제의에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낙서도 낙서지만 어떻게 그 시대의 백자가 제작될 수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합니다. 여기가 관음료인가요? 아, 예. 그런데 어쩐 일로?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예? 아, 그러면 항아리를요? 예. 아, 아저씨, 항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항아리를요. 참말입니까? 항아리를 갖고 오셨다는 게? 예. 물론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아이고. 그렇게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도 찾을 수가 없더 이만은. 이보게. 아, 예. 빨리 가서 어른께 말씀 올리게. 예. 예. 아이고, 자, 내려가입시다. 예. 아, 올라와 있어. 일어나 계십니다. 자, 들어가입시다. 어르신, 항아리를 갖고 오신 분입니다. 실례합니다. 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민경섭이라고 합니다. 저, 항아리를 먼저? 네, 그러죠. 주시는 항아리가 맞는지요? 이를 어찌 보답해야 할는지. 전 어떤 보답을 받고자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탓하실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단지 이 항아리에 어떤 내력이 있는 듯해서
이 항아리에 설치된 기이한 낙서하며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토록 간절히 찾으시는 연유가 뭔지 매우 궁금하군요. 하찮은 사기에 내력이랄 게 뭐 있겠소? 이놈! 용서라! 죽은 사기인 줄 번연히 알면서 이를 세상에 흘려 만든 이의 이름을 더럽히고 평생 부끄러움과 후회 속에서 살려는 게냐! 불길이 너한테 옮겨 타야 하는데 도대체 마음의 불은 까마득하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60여 년 전 일게요. 김이 만세 사건이 있은지 한두 해가 지날 무렵이었으니까. 그때 내 나이 20몇이었나 그랬을게. 어려서 가마에 들어온 나는 이른이 넘은 어르신을 스승 겸 아버님 겸 모시고 가마 일을 배우고 있었지요. 아이고, 당연하시군 겨. 아, 그래. 살펴가십시다. 용수냐 이거? 그러시지요? 아이고 뭐 내가 늘 무사태평 아이가. 어르신은 편안하시지? 야 좀 들어오거라. 용수리 네가 내려온 걸 보니까네 오늘 가마를 입은 문화이구만. 에휴, 이번에도 또 모두가 박살이 남겨라 맞지? 게다가 양식도 떨어지고 아이? 참말로 답답하고 맥힌 노인네라. 그게 뭐 하루 이틀의 일입니까? 아,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어째가 모르시단 말이고. 봐라, 이게 모두가 외놈들이 내다 파는 외삭이다. 아, 값도 싸제 질도 좋제. 아, 그냥 묵고 살기도 바쁜 판에 어느 실업의 아들놈이 그 비싼 항아리를 갖다 놓고 앉아서 구경만 하고. 기분도 그렇지 않을 긴데. 마, 우리 술이나 한잔하러 가자. 에이? 저, 그보다도. 양식 걱정은 말해라. 니 올라갈 때는 마련해 죽구만. 에이? 자, 일나가. 에이? 삼수야. 예. 졸지 말고 전방 잘 보거라. 에이? 예. 아주 좋다. 안녕히 가시소.
힘드는 일이 많지? 힘드는 일이 참을 수 있지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어르신의 고집은 조마가 견디기 힘이 듭니다. 만들면 깨고 만들면 깨고 그러면서도 모든 잘못은 지한테 돌아옵니다. 그놈은 불이 서툴러가 쓸만한 사이가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도 작은 놈 참고 기다려봐야지. 비록 지금은 절에 산골짜기 계시지만은 한때는 광주 관여에서 그 대굴에 바치던 진상품만을 굽던 어르신이셨대. 경술련에 나라가 망하면서 관여는 해체되고 외놈들 등살에 조선 천지에 있는 가마란 가마란 모두가 문을 닫게 됐는기라. 그참에 다부 관음리로 내려오신 자네 어르신은 몇날 며칠을 두고 통곡을 하셨다 가더구만. 자네가 그 가마에 들어간 게 그물이 위에서 그구만은 그 후 일이야 자네가 더 잘 알겠지만 자관 그때부터 자네 어르신은 통상의를 내지 않았다 카더구만. 봐라 주모. 아 예? 술 좀 더 가오나. 아 알았습니다. 봉녀야 마당에 술 좀 내오 그래. 평생을 가마에 바쳐오신 분인데 공연이 극하시기야 하구나. 모르기는 해도 무슨 속셈이 있으신냐. 아이고, 정신없다. 아이고, 용수리 정갓. 오늘은 항아리 꽤나 많이 갖고 온 모양이구만은. 술 시간이 길어지는 거 보니까네.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보다도 저 처자 누구 처음 보는데. 응? 아, 사당패가 떨구고 안 갔는겨. 사당패라? 아이고 뭐 어디 뭐 몸이 안 좋다나 어쨌다나 사당패년이라 깨름직하기는 해도 인물이 반반해서 술청에 내놓으면 지 밥값이 안 오겠어. 그치? 이거 어, 이 사람 뭐하노? 술 안 들고. 야. 어르신 들어오너라. 술 마셨구나. 야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만 같아서 맛있습니다. 그 너가 자거라. 야.
야, 장석 좀 봐라. 그건 저 어제 다. 아직 거칠다. 야. 불이 제대로 있느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가마일이라는 게 그저 나무나 집혀 불길을 내는 것만으로는 흙이 제대로 구워지지 않는 법이다. 불길이 네 가슴으로 옮겨와서 온갖 잡념을 태우고 가마 속의 흙덩이와 함께 타올라야 해. 그래야 비로소 사기다운 사기를 얻을 수 있는 게다. 불길을 다스리지 못하고는 절대로 쓸만한 사기쟁이가 될 수 없다.
와,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는겨? 어따, 무서운 보험 같구만. 누구? 여기 술 좀 더 주소. 아이고, 예, 알았습니다. 술만 모르니까. 그래, 소리도 못 하고 춤도 못 춘다 이거지. 그럼 뭐 술잔은 받으시겠지? 응? 자, 술잔 받아라. 술은 못 합니다. 기대 빼지 말고 한 잔 받으라 카이. 정말 술은 못하네. 뭐라? 나 이거 아이고 마, 이 사장패나 쫓아다니는 기집이 술을 못한다. 이 말이 되는 기가. 알아봐. 마, 이 사장패 기집은 돈만 주면 하룻밤 긴 회포도 풀 수 있다 카대. 아무. 어이, 하룻밤 어떤 놈이? 농을 삼가하시지요. 사당패 계집이면 다 그렇답니까? 잠시 밥술을 얻어먹는 죄로 마지못해 들긴 했으나 농이 지나치십니다. 그래. 아, 기집은 요래 앙탈을 부려야 맛이 나는 기다. 이리 온나? 어허, 이리 오라 커이. 아니, 이년이 술취 중이나 드는 주제에 손님 딱을 때려. 얘라 이년! 아이고, 이거 어떡해. 사장님, 가만있어. 저리 아이고, 가만있어. 예? 이놈은... 아이고, 어떡해. 이놈 웃고. 여자한테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놈아 자식, 시비를 걸어 쌌네. 이놈아, 이거 저 관음님 사기장이 아닌가, 이거. 니 쟤네 무작기고 흙이나 굽는 점점 주제에. 뭐요? 용수라. 예, 어르신. 내일 산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며칠 걸릴지 모르니 길채비 좀 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아니 저, 아니 여기는 어떻게? 그냥 혼자뿐이신가요? 야, 어르신은 산에 가셨지요? 예. 어머나, 아까워라. 늘 이렇게 깨버리시나요? 항아리들은 어디에 있나요? 완성된 항아리는 없습니다. 아, 어쩜 예쁘기도 해라. 이걸 모두 서방님께서 만드시나요? 야, 되게 그렇지요. 뭐 가끔 어르신이 몇 점씩 비서가 보태시기도 하지만. 어쩜 이 예쁜 항아리를 손으로. 어머나, 이건 제대로 구워진 항아리로군요. 그건 제가 비서 만든 항아리들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기지요. 하지만 죽은 사기지요. 죽은 사기라뇨? 향기도 숨결도 없는 한갓 흙덩이에 불과하단 뜻이지요. 향기, 숨결? 어르신의 말씀을 빌면 그렇다는 거죠. 예. 근데 이 글씨는? 이 항아리를 지닌 사람은 부자가 되라고 썼지요. 너무 가난이 아니 내가 이 항아리를 사간 사람은 부자가 되라고 사기값 사정을 사기에다 한 거지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요. 뭐가요? 사람 하나 더 앉았는데 이래 포근할 수가 없어. 몰라요. 뭐 있어? 내도 줄라고. 가마일에 대한 회의가 깊은 만큼이나 난 복녀와 거침없는 열정 속으로 빠져들었지요. 복녀가 아이를 갖게 되고 어르신은 말없이 복녀를 받아주었어요. 그러나 그 내심은 매우 못마땅한 눈치였어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소. 그에 따라 보릿고개는 유난히도 길었고 가난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이어왔소이다.
몰랐지 없소. 당신을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소. 만삭이 되도록 네 밥 한 끼를 제대로. 서방님, 전 괜찮습니다. 제 걱정을 하지 마시고 어르신께서 원하는 사기를 굽는 데 마음을 쓰세요. 어르신이 원하는 사기? 웃자면 난 평생 어르신이 원하는 사기를 구울 수 없을지도 모르. 어르신께서 원하면 사기를 깨뜨리는 데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 뜻이 있으시겠지요. 미안하오. 가마가 열리면 고기끈이라도 먹게 될 거요. 제 염려는 마시라니까요. 서방님의 고생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사당패로 떠돌면서 당한 천대와 굶주림에 비하면은 이건 고생도 아니지요. 어서 가마로 가보세요. 왜 그러?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며칠 전부터 속이 좀 거북했지만 괜찮을 거예요. 아마 아이가 노는 게지요. 네 손으로 사기를 고르도록 해라. 예? 사기를 깨는 것은 그 사기를 아까워하는 마음을 깨는 게다. 설사 모양을 짓고 불길을 얻었다고 해도 죽은 사기를 버릴 줄 모르면 쓸만한 사기쟁이가 될 수가 없어. 하지만 어르신. 시키는 대로 해라. 뭘 하고 있는 게야?
네 놈은 지금 죽은 사기와 산 사기의 구분을 못하고 있다. 구분을 못하니까 사기 깨기가 그렇게 두려운 게야. 이는 곧 아직도 내 놈에겐 불길이 옮겨 붙지 않음이야. 자기 불길로 익은 흙이라면 어찌 자기 눈에 분별이 아니 되겠느냐. 복녀가 곧 아이를 낳습니다. 산딸이 다 되도록 미음 한 그릇 제대로 먹이질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죽은 사기를 낼 수는 없다. 대체 죽은 사기는 뭐고 산사기는 뭡니까? 좋은 사기는 향기가 솟고 숨결이 흘러야 하는 게야. 그까지 덕덕에 향기가 솟고 숨결이 흐른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사기는 그냥 사기일 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사기를 만드는 이면 그것은 누구나 이루고 싶어하는 소망인 게야. 어르신은 평생 그런 소원을 못 이루실 겁니다. 우짜다 쓸만한 사기가 나온다 해도 그보다 더 좋은, 또 그보다 더 나은 사기를 굳고자 계속 깨뜨릴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부지럽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네 놈은 내를 건너보지도 않고 그 내가 얼마나 깊은지를 염려하는구나. 그렇다면은 사기 한 점을 굽기 위해 평생을 바친 옛 도공들이 모두 부질없는 일을 했다는 말이냐? 도대체 한 점의 사기를 위해 평생을 바쳐야 할 이유가 뭡니까? 허기조차 면치 못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입니다. 설사 평생을 기다려 원하는 사기가 나온다 한들 그게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이름을 드높일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서 사기를 굽는 건 아니다. 부를 쌓고 명성을 얻고자 하면 더더욱 아니. 난 다만 쓸만한 사기를 남기고자 하는 것뿐인 게야. 어르신, 참으로 답답하십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조선 팔도에 외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이젠 아무도 백자를 굽지 않습니다. 어르신과 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누구도 눈여겨 봐주질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이놈아! 어찌 외사기를 들먹여 백자의 혼을 더럽히려고 하는 게? 백자면 어떻고 외사기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막사기라도 구워가 허기라도 변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백자는 조선의 혼이고 정신인 게요. 조선의 것을 조선인이 지키고 이어가지 않으면 누가 대신 할 것이냐? 먹고 살기로 치면 저작거리에 나가 비럭질을 해도 굶어 죽지를 않을 게야! 어르신! 왜 그러? 은혜가 잘못했네요. 은혜가 잘못했네요. 아이가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아이가? 어르신, 복녀가 이상합니다. 의원을 불러야겠습니다. 제발 몇 점만 남겨주십시오. 어르신, 우선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날도로 죽은 사기를 내라는 거냐?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죽은 사기면 어떻고 산 사기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아야지요. 어르신, 제발 이 한 점만이라도 좀 남겨주십시오. 저러다간 복녀가 죽습니다. 아이까지 죽고 맙니다. 부탁입니다, 어르신. 이놈아, 그건 안 된다. 상관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이놈아, 그건 네 양심을 버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속이고 내 놈 자신을 속이는 거야. 양심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놈아, 그렇다고 죽은 사기인 줄 번연히 알면서 이를 세상에 흘려서 말든 네의 이름을 더럽히고 평생을 부끄러움과 후회 속에서 살려는 게야. 그건 제 물건입니다. 부끄러움도 제 것이고 후회해도 제 것이죠. 어르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건 아니니까 상관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지금 내 놈을 도공의 혼을 팔려고 하고 있다는 건 어찌 모르는 게야. 이놈을 새기는 것도 아니고 되돌아올 일이 생길 것도 아닌 이 까덕덕이에 어디 있은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싸! 이놈아! 네 놈을 어쩔 수가 없구나. 질그릇 장사를 하던 네 아버지 유언을 받아 거두어 드리긴 했다마는 천박한 핏줄은 속일 수가 없어. 예, 그러시는 어르신은 올배나 고귀한 핏줄을 타고 나셨습니까? 나라님의 진상품을 구워서 바친 게 그리도 대단하셨습니까? 어차피 흙이나 굽는 점놈이긴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뭐라 이놈, 당장 나가거라. 차라리 짐승을 키웠어도 너보다는 나았을 게다. 예, 나갈 깁니다. 뭐야? 네 놈 대주면 어디다가 막사기를 구워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게다. 당장 나가거라 이놈. 예, 나가지요. 나갈 깁니다. 여기 서라.
야 이거 봐. 야 이거 봐. 너 누구 눈 많은 걸 보려고 그래. 야 이거 다 잡아내. 야 이거 이거 소리. 야 이거 미쳤네. 이거 무슨 소리지? 아이 아이고 이거. 이분은 또 어디로 가시려고요? 내가 굶어 죽기 하겠어. 차라리 가마일을 그만두시는 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게 어디 쉽겠어. 아니 이 사람 이거 정신이 있는 게 없는 게야? 어? 이건 죽은 사기입니다. 뭐야? 또 그놈의 죽은 사기? 이봐 내 눈에는 아무리 봐도 그놈이 그놈이야. 아니 또 그놈의 사기항아리 죽었든 살았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자넨 품싹 받고 그저 만들어내기만 하면 돼. 그렇다고 잘못된 사기를 그냥 내보낼 순 없지요. 아유 이 사람 이거 사람 죽이네. 어? 이봐 용술이 자네 무슨 억가심정으로 이런 겐가. 나도 참을 만큼 참았네. 하지만 이게 벌써 몇 번째인가. 나도 더 이상 못 참어. 죽었든 살았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네 상관 말게. 이봐 못 들어가는 게야. 아 빨리 쉬지 않고. 예. 예. 이건 안 됩니다. 이봐 용술이 자네 정말 누구 망하는 걸 보려고 일어나? 응? 여기다 드린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누구를 흙바닥 장사냐고? 그렇다고 양심을 버릴 수는 없죠. 얼씨구, 양심? 얘라 이 정신 빠진 작자야. 주제를 알아야지. 사기랑 굽는 점놈 주제, 양심? 노려면 뭘 어쩔 거야? 이런 하고, 아니 못 들어가는 거야? 아 빨리 쉬지 않고. 예.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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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소이다. 지긋지긋한 가난과 어르신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뛰쳐나온 내가 어느덧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르신을 닮아가고 있었소.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모멸감 견딜 수가 없었소. 호란듯이 만만치 않은 나의 사기를 어르신께 복수를 하고 싶은 기껏 어르신의 흉내나 내고 있다니 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갈등으로 미쳐가기 시작했어요.
서방님, 이제 그만 방황을 끝내시지요. 그토록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바엔 차라리 땅이나 읽으면 사는 것이 마음 편치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좀 해보시지요. 어차피 허기나 면하자고 떠나온 게 아니었던가요? 허기? 그래. 그 지긋지긋한 가난이 난 죽기보다 싫었어. 어르신의 혹독한 질책과 몸소리치는 결백증에 신물이 났어. 그래서 떠나온 거요.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어. 서프너치도 안 되는 거짓 흙덩이를 구워 1인들의 놀이개가 되고 구역질나는 술꾼들의 입술이나 적시는 그런 죽은 사기를 만들어 돈 많은 협작꾼들의 비위나 마치는 그런 알량한 사기장이가 되려 했던 건 아니란 말이오. 어르신보다 더 나은 그릇을 굽고 싶었어. 그래서 보란 듯이 자랑하고 싶었어. 그러나 이건 아니야. 결코 이런 것은 아니야. 난 이제 끝났어. 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깊은 수렁 속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럼 차라리 어르신께로 돌아가시지요. 몸은 제게 있어도 마음은 이미 어르신께로 가 있지 않습니까? 제게 있는 것은 서방님의 절망과 허울뿐이 아니든가요? 가세요. 가서 죽든 살든 결판을 내세요. 더 이상 괴로워하는 서방님의 곁을 지키기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봉녀! 봉녀!
지혜 어르신. 가마로 올라가도록 해라. 잡념을 버려라. 잡념이 남으면 불길이 몸으로 옮겨 붙지 않아서 가마 속에 흙과 함께 탈 수가 없는 게야. 가마 속에 불길을 네 가슴으로 옮겨라. 온갖 잡념을 불태우고 가마 속에 흙덩이와 함께 뜨겁게 타올라야 한다. 그래야 사기다운 사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사기를 깨는 것은 실수의 흔적을 죽여 없애기 위함이다. 죽은 사기를 깨 없앰으로써 그 사기를 구워내는 법칙이 생기는 게야. 가마 일이라는 게 어찌 가르쳐서 될 일이냐. 네 스스로 깨우쳐야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흔히 사기를 굽는 비법이나 숨은 이치가 따로 숨겨져 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다. 마음으로 익히고 몸으로 익혀 스스로 깨우쳐야 할 뿐 정해진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닌 게야.
제법 이름께나 있는 사기장이가 되었지요. 그러나 난 평생을 부끄러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소. 어르신의 뜻을 어기고 세상에 흘려보는 바로 이 항아리 때문에 말이오. 그런데 이제 내 죽음을 앞두고 보니 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 내 부끄러운 흔적이 왜 그렇게도 간절히 보고 싶은지, 어르신에 대한 죄책감과 한때나마 내 삶을 지켜왔던 한 여인의 한이 서려 있는 이 저주스런 항아리가 말이오. 아무튼 이제나마 거두어드리게 되어 내 여한이 없소이다. 어르신,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러우나 이 물건은 돌려드릴 수가 없군요. 제가 그냥 간직하도록 허락해 주시죠.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소망해 오신 것을, 그리고 얼마나 이 항아리에 한이 맺혀 있으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의 회한이 아무리 깊다고 한들 이 항아리에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누가 지니고 있든 항아리는 여전히 같은 항아리일 따름이 아니겠습니까? 어른께서 그렇게도 소망해 오신 것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그만두게. 이건 이미 내 물건이 아닌 게야. 실수로 남아도 할 수 없는 게지. 다만 내 이제나마 사기의 임자를 만나 부끄러운 내력을 전하게 된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 아니겠는가? 죄송합니다, 어르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죽음을 앞둔 어르신의 마지막 소망을 이렇게 줘버릴 수가 있습니까? 전들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도 돌려드리고 싶죠. 하지만 제가 되돌려주는 즉시 이 항아리는 당장 깨져버릴 운명이 아니겠소. 이 항아린 조선백자의 맥을 이어온 역사이고 양심 있는 한 도공의 감동적인 삶을 담은 생생한 기록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남아 도공의 혼과 정신을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항아리를 보여주고 돌아온 다음 날 백영술 노인은 세상을 떠났다.